2022 K3 리그 4라운드 경기입니다. 부산교통공사와 화성FC의 경기, 부산 아시아드 보조구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돈마이스맨 백형규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홈팀인 부산교통공사의 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박청혁 골키퍼, 김민준, 노동건, 인석환, 박태홍, 정현식, 박창호, 신영준, 김소웅, 이민우, 한건영 선수가 나옵니다. 네. 자, 원정팀 화성FC입니다. 김진영 골키퍼, 김경민, 구대엽, 카를로스 알베르토, 장영우, 김민식, 김규표, 김승호, 김성주, 이인규, 조동건 선수가 나옵니다. 네. 지난 시즌에 비해서 화성FC 자, 힘찬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홈팀 부산교통공사, 오른쪽에 원정팀 화성FC 위치합니다. 한 차례 접어놓고 안쪽으로 투입! 아, 잡아놓고 조동건! 조동건의 왼발, 하지만 볼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김민 선수를 비롯해서 이 윙백 자원들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네, 먼 거리에서 그대로 한번 때렸습니다. 네. 자, 세컨볼 아직 살아있는데요. 달려가면서 자, 세컨볼 아직 살아있는데요. 아크 정면까지 왼발 슈팅! 높게 떴습니다. 크로스 좋아요. 올라온다! 네. 자, 머리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가슴 떨고 놓고 마지막 발리 슈팅은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네. 한건용 지금 세컨볼을 한건용 선수 바로 앞에 보고 세컨볼 찬스를 나게 된다면은 오히려 또 공간이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빠르게 진행합니다. 박스 안에서 오른발! 자, 수비가 몸을 날려서 막아냅니다. 아, 지금 한건용 선수 완전히 뒷공간 침투 굉장히 적었거든요. 네. 그런 역습 찬스를 맞았었는데요. 네. 오, 지금 실수가 나왔어요! 지금! 네! PK가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은 완벽한 미스죠. 네. 부산교통 조동건 슛! 들어갑니다. 네. 조동건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 1대0 화성FC 리드합니다. 네. 좀 빠르게 압박을 했었던 이인규 선수였고요. 신영준의 원터치, 그리고 중앙 쪽 원투패스 신영준! 아! 신영준입니다! 엄청난 플레이! 점수를 1대 다시 한번 위력을 곧바로 맞춥니다! 아, 지금 신영준 선수 이렇게 되면은 이걸 돌면서 김규표 좁은 공간 힐패스 이규! 다시 한번 화성의 리드, 점수는 1대1! 와, 이거 경기 어디로 가나요?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부산교통공사와 화성FC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원정팀 화성FC, 오른쪽에 홈팀 부산교통공사 위치합니다. 스피드 살리면서 네. 중앙쪽 살짝 이어왔습니다. 김규표! 김규표의 완벽했던 기회,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자, 지금은 깊고 있는데요. 짧게 내줬고 장영우의 얼리 크로스. 자, 네. 수비 헤더 먼저 있고 김규표! 오른발 발리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박스 안으로 들어옵니다! 한건영! 아, 네.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한건영, 그리고 김진영 골키퍼가 통증을 호소합니다. 공격 패턴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화성의 공격, 골키퍼 나와 있는 거 확인하고 그대로 때려봅니다. 패스 조금 길었고요. 중앙 쪽 볼이어 받고 아, 잘 들어왔어요. 이겨내면서 정지용이 달려갑니다. 정지용. 자, 좋은데요. 정지용 박스에서 정지용. 네. 그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자,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민우. 뒤쪽에서 카르로스 PK를 선언하는 주심입니다. 야, 여기서 변수가 발생하네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민우! 자, 들어갑니다! 자, 결국 경기 막바지 동점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2대2! 와, 정말 한 골까지 이렇게 힘듭니다. 결국 자, 정말 오늘 경기 그 네 골 모두가 예측 불가능한 타이밍에 나오고 있고요. 네. 자, 이렇게 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부산교통공사와 화성FC의 2022 K3 리그 4라운드 경기 최종 스코어 2대2! 결국 마지막 PK 하나로 양팀 모두 승점 1점씩을 가져갑니다.